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이름이 좀 깁니다. 근데 이름에 다 의미가 있는데요. 효자선 Q 초록잎 홍합 크림입니다. 일명 바르는 파스 크림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 일반 파스 붙이면 좀 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짜서 쭉 눌러서 요거는 목에나 쓰시면 되고요. 무릎이라든지 관절 쪽에 바르면 아주 시원해집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효자손 큐 푸른 잎 홍합 크림. 이거는 이제 아마 초록잎. 그 푸른 홍합에서 추출한 그 맞아요. 푸른 홍합이라고 들어보기는 했어요. 호주나 뉴질랜드 쪽 가면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푸른 홍합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있잖아요. 그 네. 마오리족의 그 관절이 유연한 비결이 바로 초록잎 홍합인데요. 그래서 관절 건강에 초록잎 홍합 치면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럴 거예요. 겁니다. 이게 아마 효자손 큐 크림은 수원대 생명공학과 정종문 교수님하고 벤슬앱 중앙연구소가 공동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약국에서 파는 그 유명한 그 제품들은 피부 자극이 좀 심한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뭐 휴게소 같은 데에서도 있죠. 뭐 바르면 후끈후끈 하기는 해요. 예, 근데 이게 자극적인 온열감으로 이 감각을 마비시켜서 이 통증에 둔감하게 하는 거는 치료법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이 초록잎 그 홍합 그 크림은 특허를 받았다고 그래요. 오. 근본적인 그 어떤 개선 효과를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바르면은 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팔, 무릎, 다리 뭐 이런데 불편한 분들 상당히 누그러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특허 성분 벤두하고요, 발효 동백 오일 등을 들어가서 피부 건강까지 신경 써줬다는 제품이고요. 또 건조해졌을 때 가려운 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가려움도 잡아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바르고 있으면 뭐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 기분도 좀 상쾌해지고 은근히 효과가 오래 간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에 자신이 있으시냐면, 이게 보내드린대요. 이 정품이랑 주문하시면 샘플 보내드리는데, 샘플 써보시고, 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은요, 네이버에 베니아몰이라고 치셔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505-820-0888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사건 의뢰하면 추가 할인해 주셔야 되겠죠? 요즘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손소독제 구하기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손소독제까지 같이 챙겨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 댓글 상단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네. 지금 경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네. 뭔가 새롭게 시도를 하거나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협소했던 경찰 활동이 아니라 어떤 광의 경찰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선별적으로 네. 해왔던 활동인데 이걸 전면 시행하겠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 경찰의 회복적 뭐 우리 이제 회복적 사법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네. 회복적 경찰 활동. 회복적 사법은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재판부에서 판사가 구속시키는 대신에 그 일단 풀어주고 그 어느 정도 저 주거 제한한 다음에 치료 조건부로 가족들 동의받아갖고 풀어주고 하는 뭐 그런 회복적 사법이 있었잖아요. 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경찰 단계에서도 그걸 이제 회복적 사법이라고 얘기 안 하고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고 이렇게 그걸 네. 전면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개념이 좀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어떤 범죄에 대한 피해 같은 거를 회복해 줄수 있는 모든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이 뭐 가해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참고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각각의 막 그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이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 경찰청에서 그 전문기관들하고 MOU를 맺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강화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 번 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뭐냐 정의를 내릴게요. 경찰이 기계적인 법 집행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서로 동의를 하는 경우에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동의를 하는 경우에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해자야. 여기 피해자야. 그런데 둘이 경찰이 중간에 있어요. 네. 둘이 대화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양쪽이 다 동의했어. 그러면 가해자인 내가 진심으로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정말 내 죽을 죄를 졌다. 진짜 용서해달라. 그리고 진심을 보이고 그 태도를 본 피해자가 대화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지도 또 가늠하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중간에서 하는 거 경찰이. 네. 이걸 회복적 경찰활동에. 왜 그러냐면 단지 그냥 딱 나만 잡아 낚아채갖고 재판에 회부해버리고 나면 피해자는 사실은 저 법에 의해서 응징을 했지만 늘 이 가해자에 대한 감정, 트라우마 이런 게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은 피해자도 일정 부분 심정적으로 위안이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 회복적 경찰활동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요. 조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태를 굉장히 잘 파악해야 돼요. 피해자 중에 말하는 때 어떤 이게 그 자기 의사가 아니라 돌려서 얘기하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라고 쫓아가는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섣불리 가해자를 만나게 줬을 때 이 사람한테는 트라우마가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네. 중범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중범죄 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거는 회복적 경찰 활동이 사실상 할 수 있는 그 사안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한 경찰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이 그래서 전문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MOU를 또 같이 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섯 개 관련 전문기관이네요. 네. 업무 협약, 그러니까 MOU를 맺었는데 갈등 해결의 대화. 해결과 대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폭력 평화 물결. 네. 좋은 교사 운동. 한국 회복적 정의협회, 한국 NVC 센터 뭐 이러네요. 네. 그래서 또 그 김재희 성결대 교수 또 임수희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MOU 체결을 할 때 그러니까 도움을 주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분들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아마 이거는 회복적 경찰활동 대상이 됩니다 하고 판단을 내려줄 것만 할 거예요. 네. 경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아마 어떤 첫 번째 결정은 경찰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가장 먼저 선결된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것도 경찰이 직접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아마 기관을 통해서 할 거예요. 네. 아니면 그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돌려서 한다든지. 아, 그렇게 했네요. 전문가 198명을 위촉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전국 130의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 활동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198명 위촉한 분들이 접촉하겠죠? 가해자나 피해자. 네. 아마 근데 피해자를 주로 접촉하겠다. 네, 피해자를 주로 접촉할 거고 그렇죠. 가해자는 아마 경찰이 그렇죠. 의사를 물어보거나 그렇죠. 그랬겠죠. 이게 이제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제 경찰청장이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책임 수사 원령이죠. 수사권이 일정 부분 경찰한테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그 1차 수사 기관으로 수사의 주체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경찰이 책임 수사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수사권은 모든 그 수사권 권한이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경찰이 서로 실수한 게 있어도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인데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러지 말라고 핑계라도 댔어요. 네. 이제는 1차 수사권이 경찰한테 완전히 왔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실수하면 경찰은 변명할 길이 없어요. 그게 책임 수사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을 1차 수사 지휘권을 저 수사권을 경찰한테 줬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경찰이 앞으로 수사 잘못한 건 완벽하게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네. 무서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실제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죠. 이제 대학원 시절 때 이렇게
이게 보통 어느 단계에서 많이 했었냐면 소년범들이었었어요. 주로 회복적 네. 그 경찰활동 네. 그렇게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학폭 학폭. 맞아요.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만나게 하거나 그런 거였는데 처음부터 대면시키진 않고요. 처음에 편지를 써서 주고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 단계? 네. 그 단계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 피해자가 오히려 되게 반응이 커지거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는데 서로 맞대면을 해서 불상사가 난 적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가 내가 볼 때는 선택적으로 했던 거는 뭐 나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으니까 학교폭력 관련된 거는 가능하면 그 사법적 회복적 사법 이런 형태로 이제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면 시행한다는 거니까 요거는 성공만 한다면 좋은 거예요. 네. 갈등이 완전히 그 해소되고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앙금이 사라지는 이유는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일이라서 그럼요. 진짜 경찰분들도 그렇고 이 전문가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해자에서는 실제로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는 실제 잘 못 느껴요. 근데 피해자의 어떤 태도라든지 태도라고 하긴 조금 피해자의 감정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되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뀌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도 그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피해자는 항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거든요. 범죄에. 근데 가해자도 그냥 사람이었구나 어떤 상황적인 면이었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진심 사과받고 네 그러면 이게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저는 경찰에서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치료법원 기억나세요? 치료법원? 치료법원이 이제 유산 회복적 사법 같은 건데 이거 뭐냐면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아내를 살해를 했어요. 아내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면회를 온 딸하고 자식들한테 니네 엄마는 왜 안 오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명백히 진짜 치매에 맞는 거예요. 네. 그 경우는 심신 거의 상실의 지경에 이르는 건 맞거든요. 이 경우에 그 판사가 판결 내린 건 치료 조건부 어떤 병원에서만 그 기거하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받아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을 자식들한테 준비해오라고 시켰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식들이 처벌도 원치 않았고 아버지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엄마를 살해한 아버지를 용서했던 거죠. 아들들은 자식들은 자식들이 판사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치료받을 수 있는 요양원 같은 데를 준비를 했어요. 그거를 재판부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재판부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있을 장소를 지정해 주면서 거기 가서 있으면서 치료하고 낱낱이 그 정해진 기간에 보고하도록 그런 이제 다양한 그 어떤 시스템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수님이 그때 이거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첫 적용되는 거라고 꼭 소개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소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사법부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 활동에서도 이것이 점차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죠. 뭐 계획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80사건에 대해서 조정이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총 95개 많이 많이 됐네. 네. 그 아마 지역별로 받았나 봐요. 시범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총 95개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 84건이 조정이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80% 이상이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이거는 원래 경찰이 검거해가지고 처벌하는 거는 응보적 사법이라고 해요. 응보. 네. 잘못한 만취에 대한 응보. 응징적인 응보적 사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응보적 사법이 만능이냐 과연. 갈등을 해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만능이냐 하는 그런 반성 내지는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좀 보완하는 형태로 나온 게 회복적 사법이에요. 네. 그래서 응보적 사법과 좀 약간은 그 대립되는 회복적 사법 대립된다고도 할 수는 없죠. 뭐 그걸 좀 보완하는 네. 그런 그 이 사법 활동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일종의 예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음주단속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접촉해서 이렇게 불어야 부는 거, 감지기 네. 자체가.
네, 이게 비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 코로나 감염되면 경찰이 하기 싫을 거야, 아마 경찰이 이거 하면서. 맞아요. 계속 침이 튀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 침이 여기도 튈 거 아니에요. 마스크 해도.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안 했어요. 1월부터 3월까지 음주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더니 음주운전이 많이 늘었고요. 엄청나게 늘었고 거의 20% 이상 맞습니다.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 음주 단속의 효과는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엄청나요.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냥 들고만 있어도 숨만 쉬어도 감지하는 거래요. 그게 이제 이 비접촉식 감지기라는 건데요. 네. 요 봉 같이 된 거를 그 차 문을 열고 잠깐 열고 그다 밀어 넣는 거예요. 한 70cm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밀어 넣어서 차 안에 있는 알코올 기운이 감지되는 거예요. 네, 그냥 물 필요 없고요.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고 있으면 돼. 네. 운전자고 한 30cm 떨어놓고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경찰이 네. 되면 여기서 숨을 쉬고 있으면 한 5초 정도면 얘가 알코올을 쫙 감지해서 불을 반짝반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접촉식 감지기를 20일부터 단속 현장에서 시범 투입하고 있는데요. 네. 20일이면 이제 오늘부터겠네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어떤? 역시 문제가. 아니 차 안에 이거 옆에 앉은 사람이 술 먹었어도 나올 거예요. 물론 그건 가려내야 되겠죠. 옆에 사람 보고 숨 쉬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아니 근데 숨을 쉬고 안 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알코올. 밀폐된 공간이면 술 먹은 상태에서 이미 호흡을 했으면 차 안에는 알코올기가 있어요. 그러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옆 사람이 술 먹었을 때 나올 수 있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시로 손 소독하잖아요. 네. 이거 알코올 제제거든요. 아 저도 차 안에 손 소독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밀어 넣어서 비접촉식 감지기 밀어 넣어서 삐하고 뜨면 그 다음부터는 경찰이 이제 살펴보는 형태겠죠. 네, 어차피 뭐, 감지기니까 이거. 그러니까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마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또 테스트하고 아마 그럴 텐데요. 그래도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거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아, 저 아는 지인분들이 요즘에 그 매일 미칠 것 같다고 그 경찰 내부에서도 코로나19 대비 그 방안들을 하나하나씩 매일마다 그 자기 제안을 하라고 아이디어 제안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답답했겠죠.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지지대에 부착해가지고 차 문 열어보세요 하고 30cm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경찰도 옮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5초에 걸쳐서 호흡 중에서 나오는 그 성분을 알코올이 나오면 삐하고 빨간 불이 켜지는 거예요. 네. 램프가 깜빡이는 경고음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옆 사람이 마셨거나 술 마셨던 사람이 탔다가 내렸거나 직전에 네. 아니면 손소독제 과하게 착용해가 사용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감지기예요. 비말 차단용 그 일회용 커버까지 세웠대요. 다 씌운대요. 그리고 네. 사용한 뒤 바로 교체하고요. 소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지대도 이렇게 바로 소독을 해서 쓴다고 하고요. 또 가실 때 다 끝났을 때는 항균 티슈 이렇게 딱 드립니다. 제공해 주는구나. 네, 그 운전자한테 그래서 그걸로 닦게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떤 형태로건 음주 단속 해야겠어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음주운전 사고가 4,100일 거예요. 와. 작년에보다 24.4% 늘었어요. 그러네. 작년에 그 저 1월에서 3월은 3,296건인데 이번에는 4,101건. 그러니까 한 24.4% 늘었고요. 사망자 음주운전 사망자가 79명으로 5명 늘었어요. 작년에는 74명이었거든요. 네. 아, 1월부터 3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명백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단속, 음주 단속 안 하는 거를 기화로 해서 급격히 늘은 건 맞아요. 음주운전이. 근데 저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점이나 이런 데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술도 드시고 음주운전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집에서 먹고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요, 이 정확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시범 단속을 해봤다고 해요, 경찰은요. 그래서 100명 가운데 음주자 1명을 정확하게 분류했다. 분명히 보완할 것도 있고 방식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알코올 감지기가 부착돼 있는 상태니까 알코올기가 있으면 다 그 램프불이 켜지겠지만 그렇게라도 경찰이 음주단속을 한다는 그 인식이 일반에 퍼져야지. 그래야지 음주운전 안 하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너무 많이 늘었어요. 진짜 24%면요. 음주운전 아니 요즘에 그 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집에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 술 먹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게 좀 한편으로. 봐요. 그 집 아닐 거라니까. 글쎄. 그렇게 봐야죠. 하여튼 뭐 경찰이 오직하면 이게 어떻게 고육지책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 잘하면 이게 또 그냥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잘 보완하면. 보완하면 또 새로운 좋은 또 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이런 사건도 봤거든요. 경찰이 열린 창문 사이로 음주 감지기를 손을 넣었는데 올려버려가지고 경찰이 끼어서 끌려가고 다친 사건이 사실 생각보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봉을 집어넣으면 그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경찰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음주단속은 뭐 이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목숨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나도 운전하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거의 절대 다수가 운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술 먹은 어떤 놈 때문에 내가 저 들이받쳐갖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음주단속 관련돼서는 정말 옆에서 찬성해야지 절대 음주단속 관련 하긴 음주단속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맨정신 아닌 이상. 그렇죠. 아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잖아요. 5월 5일까지. 근데 가끔 뉴스를 보면 그렇게 홍대 거리나 선술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때 또 술 드시고 운전하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서 원하신다면 집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진짜 인상 깊었어요. 만약에 나가고 싶거나 이런 사회적 거리들을 또 막 그 지키지 않고 싶어질 때는 의료진들의 그 마스크 자국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반창고 붙이고 일회용 밴드 붙였던 그분들 얼굴 기억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마 그 홍대 거리 뭐 그런 데 가서 술 안 드실 거예요. 이거 그 시간에 우리 사건을 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오늘 경찰의 어떤 회복적 활동을 또 봤고요. 또 코로나19 대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그 뭐랄까 탐지기 또 개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또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